블박차는 14톤 화물차입니다. 14톤 화물차에 10톤 정도의 짐을 싣고 있습니다. 대형 트럭입니다. 갑니다. 가는데 이 검은 차가 아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. 아이 참나 검은 차가 뒤에서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잡더니 깜빡이 아무리 키면 뭐해. 피하면서 부딪혔어요. 상대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블박차에 트럭의 이 부분으로 이쪽 부분을 붙였습니다. 상대차 운전자는 아유 내가 철없는 다 끝났는데 왜 나를 들이받아요?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. 야, 참 답답하네요. 고속도로에서 블박차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? 대형 트럭들은 최고 속도가 90입니다. 90 이상 못해요. 다른 차들하고 속도가 이런 차들하고 별 차이 안 나죠?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예, 거의 90. 요 버스는 110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. 네, 한 8, 90?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는 트럭이 가해자래요. 우리 보험사는 아유 저거 어떻게 100대 0 주장합니다. 14톤에 10톤을 싣고 있습니다. 자기가 앞차는 내가 안전하게 다 들어왔는데 왜 뒤에서 박어?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래요. 저는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?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 잡았으면은 브레이크 관도 꼭 잡고 끼익 했으면 그 차 어떻게 됐겠어요? 어이고 브레이크를 잡고 정면으로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? 그나마 제가 2차로를 얼른 보고 차가 없어 2차로 피했으니까 이 정도죠. 앞차는요, 차로 변경하고 오른쪽 IC로 빠지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멈춘 거예요. 제가 가해자인가요?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?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? 여기서요.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승용차가 차선 밟을 때 9초 중후반이에요. 사고 날 때가 12초 초반. 그러면 그 승용차가 차선 밟을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3초가 안 걸립니다. 2점 몇 초 걸려요. 대략적으로. 승용차가 차선 밟을 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흰색 차선을 3개를 채 못 지나가요. 그럼 60m도 안 가서 사고 났다는 겁니다. 보실까요? 제가 설명드렸네요. 여기요. 지금 막 들어오죠? 여기. 그래서 차선 몇 개 지나나 보세요. 이게 20m입니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을 못 지났잖아요. 벌써 부딪히잖아요. 예. 그럼 저 차가 들어와서요. 이때 차선 밟을 때 급제동하나요? 앞으로 쭉 가주겠지. 그런데 이상하다. 이때 급제동하면 가요형 없어. 강칸, 두칸 도저히 안 돼서 피합니다. 정지거리를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속 80은 넘어 보여요. 시속 80일 때 승용차가 약 50m 필요합니다. 승용차도 못 피했을 거예요 아마. 차선 밟을 때부터 급제동하는 사람 없잖아요. 시속 90이면 60m가 필요한데요. 14톤 트럭에 10톤의 짐을 싣고 있으면은 승용차처럼 못 써요. 급제동하더라도 대형차들은 1.5배, 거의 1.5배까지 밀린답니다. 네, 레스트 찬스님, 화물차는 거의 100m 간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1.5배 정도 되잖아요. 아, 한 80m 정도 간다고요? 예, 한참 밀리죠. 예. 그래서 승용차만큼 잘 못 씁니다. 쫙 미끄러져요. 그래서, 그러니까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, 만약에 내가, 만약 브레이크 잡고, 그냥 브레이크 끼익 잡아서 그냥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? 그런 승용차, 아작나는 겁니다, 아작. 그나마 2차로로 피했으니까 이 정도라 생각이 듭니다. 시속 한 8, 90으로 달리면은 저렇게 큰 차, 14톤 트럭에 10톤의 짐을 싣고 있대요. 몇 메터 정도 가야 멈출 수 있나요? 정지거리가 얼마나 되나요?
승용차는 시속 90이면은 한 60m 정도만 멈춥니다. 몇 배가 얼마나 더 가나요? 한 1.5배 되나요? 1.3배? 1.5배? 어떻습니까? 이럴 때 전문가님이 필요하세요. 2020 뉴님은 90m 정도라고 그러시고요. 유화님은 담배 행님 어디서 하고요. 예, 안 죽은 게 다행이다라는 나인버님은 100m라는 견해 주셨고요. 7,80은 잡아야 됩니다. 근데 7,80이 안 되잖아요. 다시 한번 보세요. 7,80도 빠른 거죠. 저 차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럴 때 여기서 급제동 하더라도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, 60m예요, 60m. 그때 급제동해도. 잘 멀리 보고 있는데 내 앞에 뭐가 이때 들어왔다. 이거 보였다. 이때 급제동! 하나, 둘, 셋! 못 써요, 못 써요. 그냥 급제동했으면 이 차 큰일 났어요. 근데 자기가 피해자래요. 내가 안전하게 차로 변경 다 끝났는데 왜 나를 들이받아요? 그런데요. 자, 이제 투표해 보겠습니다. 이 정도 충분히 이론 무장을 하고 승용차 100%다. 블박차한테 조금 잘못 있다. 오히려 블박차가 차로 변경 끝난 차를 들여왔으면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 시작! 7,80에 멈추는 것도 무진장 빨리 멈추는 겁니다.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승용차 운전자로서는. 미리 들어가야죠, 미리. 빠져나가려 미리. 코알가트 그렇게 대가 써놓으라고, 아이고, 100%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안 되네요. 아유, 어쩔 수 없네요. 오히려 블박차 가해 차량의 견도 한 표 있습니다. 네. 블박차한테 1, 20% 있다? 라고 또 한 표 있습니다.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 승용차 끼어들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느냐? 하필이면 왜 거기 있었느냐? 그게 잘못이면 안 되겠죠. 여러분들의 98%는 승용차 100% 의견이다. 못 피합니다. 굳이 제 의견 얘기하면 되겠죠?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도저히 거리가 안 된다. 그리고 갑자기 들어와서 턱 멈추면 어쩌란 얘기냐. 깜빡이 뒤에서부터 키고 들어온 거 깜빡이 다 아무 소용없고요. 이거는 승용차 100%여야 옳지요. 생명의 은인한테 살려줬더니 당신이 가해자야.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.